투데이 조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목포는 양강구도, 영암무안 신안은 현역이 우세했습니다. 해남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세를 보였고, 담양 안평 영광 장성에서는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무안군 의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수상에 9명의 직원을 대동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국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올해 첫 선수 입단식과 함께 출정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남 9개 선거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해드릴 텐데요. 조사 결과 목포는 양강구도가 형성됐고 영암무안 신안에서는 현역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가운데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목포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종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8%, 김원희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장 11%, 이윤석 전 국회의원 5%,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4%,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행정관 4%,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공동위원장 2%, 박명기 현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배종호 부위원장은 50대 이상에서, 김원희 현 의원은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김원희 현 국회의원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평가로는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30%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영암무안 신안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호도입니다. 서삼석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14%, 김태성 전 제11사단장 7%, 청경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7%, 김병도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5%, 황두남 현 국민의힘 영암무안 신안 당협위원장 3%, 정승욱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1%, 윤부식 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1%,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0%로 나타났습니다. 서삼석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54%, 부정적 평가가 32%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22%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에는 해남완도 진도와 담양 안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해남완도 진도에서는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세를 보였고, 담양 안평 영광 장성에서는 3명의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 구민에게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45%, 윤재갑 현 국회의원 19%,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 본부장 7%, 장완석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4%, 김병구 현 법무법인 사면 대표 변호사 3%, 이영호 전 국회의원 3%, 곽봉근 현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고문 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높은 가운데 윤재갑 현 의원은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재갑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평가가 52%, 부정적 평가가 31%로 긍정적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담양 한평 영광장성 선거구입니다.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30%, 박노원 현 민주당 부대변인 27%, 이석형 전 한평 군수 24%, 김영미 현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위부위원장 4%,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 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이계호 의원은 담양군에서, 박노원 부대변인은 장성군에서, 이석형 전 함평 군수는 함평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31%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강세 속에 주요 도전자들도 20%대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먼저 총선에 출마한 후보군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44%, 이용주 26%, 박기성 8%,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주철현 후보가 6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이용주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45%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을 지역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회재 36%, 조계원 21%, 권호봉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희택 3%, 진보당 여찬 2%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김혜재 의원이 3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29세 이하에서는 권호봉 전 시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는 조계원 후보가 김혜재 의원과 같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는 주철현 의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61%, 부정평가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재 의원도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4%로 두 현역 의원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에 적합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 34%,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이 28%, 시민사회단체 경력 인물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수 을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과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 등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조사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두 선거구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22%, 신성식 16%, 서가번, 손은모 각각 13%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성수 6%, 천하람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5%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는 서동용 26%, 권양엽과 이장현 각각 1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충재 10%, 유공기 9%, 위현주 5%, 정한중 2%였습니다. 특히 을 지역구 내에서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광양시 30%, 구례군 24%로 순천시 해룡면과 곡성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 이장현 전 의원은 순천시 해룡면 17%, 곡성군 16%로 광양시와 구례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갑 지역 소병철 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53%, 잘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35%였습니다. 을 지역 서동용 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51%,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32%였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적합도를 경력 기준으로 물었습니다. 갑 지역구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 활동을 한 인물이 30%,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 29%를 기록했습니다. 법조인 등 전문직 출신과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가진 인물이 각각 12%, 중앙부처 관료 출신 인물 6%였습니다. 을 지역구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 활동을 한 인물이 33%,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이 26%,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가진 인물이 14%,
정부 관료 출신 인물과 법조인 등 전문직 출신 인물이 각각 6% 등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군 선거구에는 민주당 후보 6명과 무소속 1명 등 야권 후보만 7명이 난립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승남, 문금주 2명의 후보가 한명진, 최영호, 조재환, 김수정, 박지원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에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32%, 문금주 26%, 한명진 12, 최영호 8, 조재환 4, 김수정 2%, 무소속 박지원 후보 0%였습니다. 없다거나 모른다, 무응답이 17%나 됐습니다. 선거군의 지역별로 보면 고흥군에서는 김승남 후보, 보성, 장흥, 강진군에서는 문금주 후보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김승남 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질문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5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 31%였습니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12%였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경력만 본다면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지방정부나 의회 등 지역활동을 한 인물이 33%, 중앙정치 경험이 있는 인물 24%, 중앙부처 관료 출신인 인물 13%, 시민사회단체 경력이 있는 인물 9%, 법조인이나 교수 같은 전문직 출신 인물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남도 내 9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씩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7에서 29.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은 목포해양대가 미래 생존 전략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타 대학과 통합하거나 독자 생존 두 가지뿐인데 절차와 방법을 두고 학내 진통이 심해 결국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계열 특성화대학인 목포해양대 졸업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85.4%. 4년제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취업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목포해양대 입학 정원도 3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특성화대학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거나 지자체 중심 대학 육성 사업, 라이즈 사업에 획기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존립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대학의 미래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던 목포해양대는 결국 정책 공모를 통해 미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세 차례 공청회를 통해 질의응답을 받고 투표를 통해 당선자의 결론을 미래 전략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우리 동창회까지 아우르는 대학 구성원 총원의 투표로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요. 1차 공청회에는 공모에 선정된 10개 팀 가운데 9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학 혁신과 타대학 통합 방안을 추진한 총장과 보직자들도 발표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구성원들의 선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9개 팀의 결론은 목포대 등 타대학과의 통합, 특성화를 통한 독자 생존 등 두 가지입니다. 목포해양대는 오는 7일 2차, 오는 14일 3차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선관위에 위탁해 온라인 투표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무안군의 마을버스가 김경현 현 무안군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수년째 주유를 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김 의장의 수상을 위해 의회 직원들이 대거 출장을 내고 축하단으로 다녀온 소식을 전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김경현 현 무안군 의회 의장의 주유소. 최근 2년 사이 군 마을버스들이 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만 5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무안군 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불특정 다수리하고 온 것은 상관없는데 지속도 우리를 캔다는 것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시행된 권익에 승부하고. MBC 취재 당시 김경현 의장은 부산으로 떠나 있던 상황. 의혹 속에서도 김경현 무안군 의장은 시군자치구 의장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하러 갔던 겁니다. 문제는 의장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군의회 직원 9명이 따라 나섰다는 점. 김 의장 본인을 포함해 무안군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직원 10명이 출장계를 내고 1박 2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의정 대상 선정 축하 명목의 출장 비용은 100만 원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업무는 없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축하해주고 공부 이렇게 사진도 찍고 떨어진다고 하나로 하죠. 이런 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꽃다발하고 또 프랑카드하고 한 서희 달랑도 찍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멀리 있어놓으니까 좀 적기 온 편이고. 하지만 MBC 취재 결과 당일 수상한 전국 군 의장 6명 가운데 무안군 의장을 제외한 수상자들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행원 한두 명만 함께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하얏트 호텔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성급 호텔 하얏트 플레이스 목포의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하얏트 플레이스 목포는 170여 개의 객실과 대형 컨벤션,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올해 첫 선수 입단식과 함께 출정을 알렸습니다. 영암 민속씨름단은 올해 소배급 안성민과 이동혁 선수, 태백급 이은수, 금강급 조윤호, 유한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다음 달 진행되는 태안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씨름단의 주인은 군민과 팬이라며 앞으로 팬미팅과 훈련장 공개 등 대중들과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택시 월급제를 앞두고 전남에서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도 정부는 준비 없이 무력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택시 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한 택시 운행을 위해선 행정당국부터 변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지도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라남도 의회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에 대해 포괄적 예산 배정을 없애고 세입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교육 현장 현안 사업 지원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실천 방안과 교사가 바라보는 물품 구입 방식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강진군이 신축 중이던 인도교가 공사 과정에서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5일 강진군 강진읍 춘전 인도교 공사 현장에서 전체 60m 길이 교량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됐습니다. 강진군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붕괴된 걸로 보인다며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시공을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사는 중단된 가운데 강진군은 붕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량에 대한 전면 재시공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광식 보원 MMP 대표이사가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목포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불산단에서 조선업체를 운영하는 마광식 대표는 지난 2005년 창립 이래 목포대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회가 닿는 대로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수학기 이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산지 재고 물량 시장 격리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21만 7천 원을 기록했던 산지 쌀값은 19만 4,796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쌀값 하락은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매입과 공공비 축미 매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사업과 관련해 무안남학고가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남학고와 목포대, 무안군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학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되면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설을 앞두고 전남 지역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들이 각각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냉해와 장마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이 17.1%, 과일류 소비자 물가지수가 28.4%로 각각 상승하면서 설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이 오를 걸로 보고 22개 시군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설 성수품 16개 품목 위주의 가격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바가지 요금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안군이 책 읽는 영암 2024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고 영안 군민들이 선택한 올해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안군 올해의 책 어린이 분야에서는 김혜정 작가의 13살의 걸기 클럽, 문학 분야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비문학 분야로는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등 네 권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콩과 밀, 쌀, 보리 등 전략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올해 682억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식량 자금률과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의 동계 작물이나 하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걸로, 동계 작물은 오는 3월까지, 하계 작물은 오는 5월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 크림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그치겠고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다만 도로 위로 살얼음이 예상돼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목포 3도, 함평은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4도에서 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해남과 강진 5도로 출발해 낮에는 7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흐린 가운데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 ya, ya! ¡Chogurichi! ¡Chogurichi, malgo! ¡Chogurichi!